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온해학과 구강모 교수입니다. 오늘 식물대사체학 시간에는 시료에서 분석까지 진행되는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료 채취입니다. 시료 채취 때는 식물 시료 같은 경우는 병들지 않고, 그리고 물리적인 상처가 없고, 그리고 해충의 피해가 없는 그런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병이 들었을 때는 살리실릭애시드와 관련된 2차 대사산물의 생성이 유도가 되고, 그리고 해충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자스모닉애시드와 관련된 2차 대사산물의 생성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대사 산물이 이런 병들고 병들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은 식물 시료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이제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다면 이런 시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 중에 에틸렌 가스가 이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거나 물리적 피해가 있는 시료들은 시료 채취 이후에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더욱더 이제 다른 시료들과 성분적으로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과 작물의 방어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병들었을 때 특정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해충 피해를 입었을 때는 또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이 증가합니다. 뭐 너무 상세하게는 이제 설명을 안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물,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뭐 알칼로이드라든지 털페노이드라든지 다양한 방어 물질들이 병이라든지 그리고 해충의 피해로 축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료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시료 채취 시또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통계적으로 대표성 있는 시료를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같은 식물에 있는 잎이라도 아래쪽에 있는 베이살 잎하고 맨 위에 있는 에피컬 잎이랑 굉장히 성분이 다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성숙한 잎들은 클로필이 많고요. 광합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광합성 산물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어린 잎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는 적게 참여를 하고 막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프리 아미노 애시드들이 많아요. 유리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엽채류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잎과 맨 위에 잎을 몇 장씩 이렇게 따겠다라고 이제 정하고 그렇게 시료를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딱 중간에 있는 절간의 숫자가 20개면 그 절간 숫자의 20개 중에 중간값 정도 되는 10번째 절간에 붙어 있는 잎을 딴다거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두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료들을 채취했는지, 그리고 이런 시료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자를 옆에 두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피겨 1으로 여러분의 논문의 제일 첫 그림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최소 양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건물중이 10g 정도 필요한 그런 분석 실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채소들 혹은 과채류들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율이 9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라고 가정하면 생체 중 100g의 시료가 있어야지 건물 중 10g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반복을 해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예,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적어도 3배 정도의 실효량인 생체 중 300g 정도가 최소 필요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시료를 확보하면 다른 전처리의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하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동결건조를 하고 동결건조 이후에 시료를 마세한다고 생각하면 300g밖에 필요 없는데 1kg를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면 동결건조하는데도 2배의 시간이 더 들게 되고요. 그리고 시료를 마세하는데도 2배씩 뭐 적어도 50%의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적은 양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더 이제 모레큘러 웍을 좀 하고 뭔가 더 깊이 있는 그런 실험을 하고 싶지만 시료 양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적당한 시료량을 채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적당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실험들에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선배나 교수님들과 상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소 반복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소 반복수 같은 경우는 3반복, 생물학적으로 반복을 3반복을 해야지 통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반복수는 3반복. 그리고 변이가 큰 노지 작물들 같은 경우는 5개를 수확해서 하나의 생물학적 반복으로 섭샘플링을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섭샘플링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면 브로콜리를 실험 반복 구당 5개씩 채취를 해서 그 5개를 나중에 동결건조하고 마세할 때다 같이 갈아서 하나의 이제 생물학적 반복으로 샘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반복수를 준비를 하면 실제로 분석할 때는 세 개만 반복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15개의 브로콜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5개의 브로콜리에서 채취된 시료를 통해서 평균 값을 좀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식물 시료의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이 생장 시기별로 또 낮과 밤에 따라서 조직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봤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요. 제가 브로콜리를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을 채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또 오후 6시, 그리고 밤 12시 이렇게 4번을 채취를 해봤는데요. 특정 성분들은 하루 중에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특정 성분은 하루 중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는 성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료를 언제 채취하는지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온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료를 옮겨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이제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온을 유지하면서 이런 뭐 아이스박스에 아이스를 넣고 그렇게 시료를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고도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요. 뭐 세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다음 일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또그 시료를 채취할 계획들을 완벽하게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시료를 채취할 때 뿌리를 채취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척이 예, 필요할 것 예, 할 거고요. 그래서 뿌리에 붙어 있는 흙들, 그리고, 필요하면, 뭐, 미생물을 세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실험은, 뭐, 클로락스를 200ppm 정도 해서, 세척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조가 필요할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건조를 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건조를 한 다음에 어떤 건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생체중으로 마이너스 80에서 저장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미리 계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건조를 하고 나면 비타민이 파괴돼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80도에 예, 넣던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액체 질소에 급격하게 얼려서 예, 마이너스 80에 예, 두면 좋겠죠. 마이너스 80도에 둔다고 해서 바로 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얼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액체 질소에 얼린 후에 마이너스 80도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건조를 하게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건조 중에 예, 특정 성분들이 변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의 변화 우려는 건조 방법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열풍, 분무, 저온, 동결, 뭐 진공, 건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따라서 또 성분들의 변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건조를 할지,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가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 그 장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수와 반복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뭐 섭샘플링 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실험을 계획할 때 애비 실험 데이터가 있거나 이제 추정치 예상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이제 파워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할 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활의 평균 무게가 250g인데 여기에 표준 편차는 80g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처리를 하는 그룹에서 활의 무게가 질소 12에 의해서 30%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필요한 시료수는 얼마인지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네, 이렇게 파워 어널리시스를 해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를 해야지 이런 차이를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애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의 방법이 있고 또이 맛의 방법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균일도가 예,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된 입자의 균일도나 크기에 따라서 또 추출의 효율과 추출의 예, 또 균일성이 또 예,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맛의 방법이 있는데 볼을 이런 딱딱한 스테인리스나 자기에 넣어서 예, 샘플과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맛의를 하는 게볼 분쇄, 볼 밀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균질기라고 해서 호모게이나이저 그리고 주로 이제 액체를 이용할 때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윙하고 돌아가는 곳에다가
액체와 샘플을 주입을 하고 균질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쓰는 약절구, 막자 사발에 균질화하는 방법도 있죠. 막자 사발에 생체 시루를 넣고 액체 질소를 넣어서 얼려서 갈게 되면 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식물 조직 같은 경우는 특히 잎 조직 같은 경우는 좀 질겨서 막자 사발이 잘안 갈립니다. 그럴 때는 씨샌드라고 해변에 있는 그런 모래를 실제로 팝니다. 이렇게 약절구 같은데 약간 넣어서 모래랑 같이 갈게 되면 훨씬 더잘 마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믹서기라든지 커피 그라인더 같은 그런 것도 실제로 연구실에서 시료를 마세할 때 쓰고요. 마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원해탕구라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막자 사발과 커피 그라인더 그리고 볼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 마세를 하게 되면 표준 망체를 이용해서 또 일정한 크기로 걸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줄기가 너무 질겨서 식물체 줄기가 너무 질겨서 잘 마세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줄기를 잘 마세되지 않은 그 줄기를 빼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가 나중에 무게 잴 때, 우연히 많이 들어간 것과 우연히 적게 들어간 것에서 추출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의 함량이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 망체로 일정한 크기만 받아서 또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재현성이 높습니다. 이런 표준 망체 같은 경우는 ASTM이라는 그런 미국의 그런 공인 인증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즈별로 불리는 이런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 같은 경우는 넘버 100 그러면 100 메시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라는 건 1인치 안에 구멍이 몇개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고, 이 메쉬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그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 ASTM 같은 경우는 이제, IS, 국제적인 규격은 아닌데, 하지만,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료 조제와 그리고 조송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시료를 어떻게 조제하느냐에 따라서, 성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바뀌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지질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되면 이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뀌거나, 다른 산화에 의해서 다른 바이프로덕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에 민감한 그런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스라든지 액체 질소를 넣어서 같이 분쇄를 하면 산소와 결합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빛에 민감한 그런 샘플들도 있는데요. 비타민 A의 종부체인 카로테노이드들은 이제 빛을 받게 되면 천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리보플라빈 같은 비타민 E, 비타민 B와 같은 종류들은 어두운 곳에서 이제 분쇄를 하고 저장할 때도 알루미늄 포일이 있는 그런 말랄백에 넣든지 해서 이제 빛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존 방법과 이제 고려할 사항들인데요. 대부분 시료를 이렇게 마세를 하게 되면 이런 지퍼백이라든지 아니면 튜브 같은 데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지퍼백 같은 경우는 샘플이 작으면 작은 지퍼백을 이용하시면 되고 크면 큰 지퍼백을 이용하시면 돼서 지퍼백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예, 크기에 따라서 지퍼백을 쓸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또 최대한 공기를 빼서 이제 압축을 해두면 예, 부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퍼백을 잘안 잠그게 되면 이 사이로 이제 예, 공기나 예, 수분이 들어가서 예, 시료가 상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된 예, 백을 말랄 백이라고 하는데 이 말랄 백 같은 경우는 열로 이렇게 끝 부분을 예, 견고하게 실링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막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할수 있고 또 빛을 차단해 줄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대신에 좀더 비싸겠죠.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예, 정리를 잘하고 싶을 때 이런 튜브에 시료를 넣으면 넣고 빼고 그리고 찾기가 쉬워서 좋은데 이 튜브를 꽉 채우지 않을 때는 약간 공간적인 좀 공간이 손실된다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튜브든 그리고 지퍼백이든 말랄백이든 동결 건조 혹은 그냥 건조한 시료를 실온에 두는 것도 좋지만 냉동을 하거나 냉장을 하면 더욱더 예, 좋겠죠. 하지만 냉동을 했다가 밖으로 뺄 때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시료 주변에 수분이 응결될 수 있기 때문에 냉동고에서 꺼내고 시료를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지퍼백 안에 있는 시료 자체가 이제 수분에 예,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지퍼백이나 이런 시료를 계속 냉동고에서 넣었다 뺐다 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시료가 천천히 예,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분 응결을 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지퍼백 안에 또 지퍼백을 넣는 이중 지퍼백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보존을 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에 민감하거나 산화에 민감하다면 예, 실리카겔이라든지 산화방지제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고요. 추출로 넘어가서요. 추출은 대사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대사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추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체들이 극성 물질부터 비극성 물질, 방향성이 낮은 것부터 높은 물질, 그리고 분자량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극성 물질을 예, 분석하고 싶을 때는 물이라든지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DMSO 같은 그런 용매를 예, 쓴다든지 해서 예, 극성 물질을 추출을 하는 게 예,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비싼 예, 유용매 필요 없이 그냥 물에 녹이면 당이 잘 예, 용출되고 예, 추출이 됩니다. 예, 유기산이라든지 다른 산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비극성 물질,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카로테노이드를 잘 추출하고 싶다면 비극성을 잘 녹일 수 있고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용매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스테로이드라든지 카로테노이드, 예, 리피드, 페리애시드를 잘 녹일 수 있는 비극성 용매 같은 경우는 뭐 핵산, 헵탄, 펜탄, 그리고 클로로폼, 다이크로메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방향성이 있으면 추출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농도가 매우 낮다면 정제를 하거나 또 농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예, 까다로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농도도 이런 예, 대사체의 농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예, 이런 당들과 같은 것들은 밀리몰 수준으로 있어서 대충 해도 이제 검출을 할수 있는 반면에 비타민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은 나노몰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고요. 그 많은 양의 시료에서 추출을 하고 또 정제를 하고 농축하는 또 그런 부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추출 방법들을 알아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액상으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료를 마세를 하고 마세된 시료에다가 유경매를 넣어서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실온에서 추출하는 방법이고, liquid to liquid extraction, 그래서 액액 추출법. 예, 수업 시간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게 액액 추출법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는 유경매. 예를 들어서,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로 추출을 한 이후에, 여기 있는 물질들을, 이 에탄올이나 메탄올을 질소로 다 휘발시키고, 다시 물에다가, 서스펜션 시킵니다. 그냥 물에다가 그냥 현탕만, 섞이게만 해놓으면 기름 같은 건잘안 녹겠죠. 예, 그런 기름 같은 것들이 잘안 녹고 이제 둥둥 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핵산을 넣게 되면, 에탄올이나 메탄올에서 추출되었던 지용성 물질을 다 핵산 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리퀴드 투 리퀴드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런 펀넬에다가 밑에 층은 물이 들어가고 핵산이 들어가서 여기서 물층은 물층대로 받고 핵산은 핵산층대로 받아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리고 솔리드 리퀴드 익스트랙션 해서 이제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먼저 리퀴드로 익스트랙션을 하고요. 그 익스트랙트를 솔리드 페이스에다가 넣어줌으로 해서 그 고형상이 이 원하는 물질들, 표정 물질들을 이렇게 잡고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리드 페이스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원하는 타겟 물질들을 잡고 있으면 그 물질을 다시 다른 용매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 용매를 통해서 원하는 물질만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이라고 하죠. 뒤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퀴드 페이스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열수 추출, 우리 나라에서 먹는 이런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한약 추출들이 이런 열수 추출이죠. 물로 열을 가해서 추출하는 방법, 가장 오래된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유경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니다. 환류 냉각 추출이라고 해서 밑에는 유경매를 쓰고요. 유경매와 그리고 이 밑에는 한약재라든지 아니면 추출을 원하는 시료가 유경매와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끓이게 되면 유경매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냉각돼서 다시 내려오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환류 냉각 추출이죠. 여기서 냉각 추출은 추출기를 냉각기 이 부분이 냉각기인데 냉각기에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방향을 좀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게끔 하면 이 냉각기에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밖에 안 찹니다. 다른 방법은 이제 속슬렛 추출법인데 이 속슬렛 추출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환류 냉각 추출과 다르게 추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여기 이 걸음종이 혹은 이제 셀룰로즈로 된이 필터, 원형 필터에다가 이 가운데에 넣습니다. 넣고 이 용매는 밑에 넣고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끓여진 용매가 위로 올라갔다가 3번, 4번, 5번으로 갔다가 3번, 4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다시 이렇게 예, 밑으로 와서 예, 이렇게 내려간 거죠. 예, 이런 방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용매가 이 밑에 있는 용매가 이 분석하고자 하는 예, 물질을 직접 만나서 추출한 게 아니고 이 증발된 유기용매가 이렇게 올라가서 냉각대에서 내려올 때 예, 추출을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중류를 시켜서 하는 이유는 중류가 되면 그 중류된 유기용매 안에는 다른 물질들이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이 다른 물질이 녹아져 있지 않는 그 유기용매로 특정 극성 만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질을 분석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대지 비계를 넣었다. 그럼 이 대지 비계가 예, 특정 예, 비극성 용매어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추출되면서 지방만 밑에 계속 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특정 예, 용매를 이용해서 특정 성질의 물질만을 분리할 때 쓰는 게 속슬렛 예, 추출법이에요. 그리고 초인계, 예, 저온 초인계 추출 공법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예, 바랍니다. 추출법 중에서는 gas phase extraction 해서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증기 추출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증기 추출법 혹은 증류 추출법. 그래서 이 스티밍, 예, 증기를 이렇게 플랜트 매테리얼, 예, 허브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증기를 이렇게 쭉 올려보내서 이 허브들이 가지고 있는 털페노이드라든지 방향성 물질들을 같이 이렇게 휘발시켜서 예, 물과 함께 휘발시켜서 이 예, 컨덴서로 이렇게 오면 이 냉각수에 의해서 예, 이 증기가 액상으로 다시 바뀌면 그 액상을 모읍니다. 모으면 이 아로마틱 오일을 얻게 되는데, 이 증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 오일들은 대부분 예,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예, 위에 층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깔때기와 같은 분해 깔때기와 같은 원리로 위에 있는 층만 이렇게 모으게 되면 에센셜 오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추출한 방법을 예, 증류법,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증류술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증기 추출법으로 예, 증류법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증류로 예, 에센셜 오일 같은 걸 예, 뽑아낼 때 추출할 때 예, 냉각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예, 입구가 되겠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입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컨덴서가 돌아서 여기서 증류돼서 컨덴서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쪽에 물이 예, 차올라서 이쪽으로 빠지게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냉각수의 위치가 예, 바뀌게 되면 예, 이 컨덴서가 증류돼서 나오는 컨덴서가 이제 이 냉각수에 의해서 식어야 되는데 예, 잘 식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예, 자기 집에서 에센셜 오일을 예, 만드는데 이 냉각기를 거꾸로 달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예, 그 비디오 클립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냉각기 위치를 잘못 달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액액 추출법, 액액 추출법은 앞에서 이미 몇번 언급을 했는데요. 액액 추출법을 실생활에서 이제 찾아보면 김치와 예, 참치를 예, 같이 넣어서 끓이게 되면 예, 참치에 있는 기름이 김치에 있는 카로테노이드를 예, 추출해서 예, 참치 김치찌개 위에 둥둥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액액 추출법이죠. 그리고 이런 액액 추출법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놓은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요. 예, 그린 립. 예, 그래서 녹색 잎을 추출했을 때는 밑에는 예, 물이나 메탄올일 거고요. 위에는 핵산 같은 예, 지용성 용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인 엽록소가 예, 위로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네센트 립, 예, 시들어가는 잎을 이렇게 추출해 보면 위에 색깔이 진하지가 않고 예, 밑에는 또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시들 때 안토시아닌이나 다른 색소들이 또 물충에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잎을 보면 예,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밑에 예, 축적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충에는 예, 안토시아닌과 같은 수용성 물질이 그렇게 추출되어서 아래층으로 가게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대부분 예, 글루코즈가 한개 혹은 그 이상이 붙어 있어서 극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꽃도 이렇게 예, 위에 예, 클로필이 가고요. 그리고 종자를 추출하게 되면 지방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노랗게 예,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시루에서 추출까지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아라비돕시스가 A인데, 먼저 바이올로지컬 샘플을 예,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해서 아라비돕시스 같은 경우 워낙 잎이 작으니까 이렇게 에펜돌프 튜브에다가 넣고 액체 질소에다가 예, 풍덩 빠뜨리면 됩니다. 예, 뚜껑을 닫은 채로 예, 풍덩 빠뜨려도 한 5분이나 뭐 5분 전후면 이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 안에도 충분히 예, 냉기가 전달이 돼서 안에 있는 아라비돕시스가 예, 충분히 예, 얼게 되죠. 이 얼게 된 아라비돕시스를 재빠르게 믹서 밀이라든지 아니면 몰타렌 패스 막차 사발로 마세를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루를 그 마이크로 센트리퓨즈 튜브에다가 이 똑같은 양으로 동량으로 넣고 2ml를 추출물을 2ml의 공간에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탄올과 MTBE, 이 핵산하고 비슷한 비극성 용매인데 핵산보다 아마 더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매들을 각각 1ml씩 넣어서 첫 번째 추출을 끝내고요. 볼텍스를 해서 인큐베이션을 4도씨에서 45분 동안 합니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 대사체들이 추출이 되겠죠. 하지만 저온에서 추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소니케이션, 초음파 세척기에서 15분 동안 소니케이션, 초음파 처리를 또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0.65ml의 메탄올과 물을 넣어서 볼텍스를 하고 센트리퓨즈를 하면 기존에 들어있던 메탄올과 MTBE가 물과 메탄올을 만남으로 해서 물과 메탄올은 아래층으로 가게 되고요. MTBE 같은 경우는 위층으로 가서 엽록소와 지지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대사체들이 있고 맨 바닥에는 프로테인들이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요 각각을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층은 지용성 성분, 밑에 층은 수용성 대사체, 단백질 이렇게 대사체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테오믹스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추출 방법 외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는 추출 방법
그리고 실제로 농약 같은 분석을 할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Solid Phase Extraction입니다. SPE 방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SPE는 Solid Phase Extraction. 그래서 여기 Solid Phase 이곳에서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컨디셔닝입니다. 컨디셔닝. 그래서 이 Solid Phase Extraction 이 카트리지가 준비를 할수 있도록 특정 유기용매를 넣어서 준비시키는 것을 컨디션이라고 한 거죠. 그때 제조될 때 만들어졌던 특정 찌꺼기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다 내려가고 또 촉촉하게 됨으로 해서 다음 샘플을 훨씬 더잘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샘플을 넣는 과정이고요. 샘플을 넣으면서 이 레진하고 전혀 친화력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쑥 내려갈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일부 정제가 될 거고, 그리고 워싱 리어전트 시약을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 빨간 물질 이외에 다른 방해 물질들을 다 씻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극성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분자량의 크기 차이 아니면 전하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전하를 플러스를 가지는지 마이너스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혹은 생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분석 표적 물질이 남아 있으니까 그 표적 물질만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 물질을 내리고 모으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물질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농약의 검출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약 검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g의 토양을 3ml의 물에다가 녹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pH를 2.5로 HCl 염산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고요. 그리고 퀀철 시약이라는 곳에서 마그네슘 설페이트 그리고 NaCl, NA 소듐 시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버퍼인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토양에 있는 농약들이나 특정 물질들을 더잘 추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시약들이 있습니다. 시약들을 그냥 털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볼텍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울트라소닉 베스에서 초음파로 4분 정도 울트라소닉 초음파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세트나이트라이드를 7ml를 아세틱 애시드와 함께 넣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화된 아세트나이트라이드로 특정 물질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것과 같이 액액 추출법이 되는 거죠. 액의 추출법. 그래서 처음에 물을 넣었었고 그 이후에는 아세톤 나이트라이드를 넣게 되면 이 둘은 사실 섞입니다. 그래서 액의 추출법은 아니고 처음에는 섞여서 물에 그동안 물에서 추출됐던 그런 물질들이 아세톤 나이트라이드가 이제 같이 섞여 있다가 이런 초음파 처리 에서 초음파 처리를 하게 되면 초음파 처리를 하게 되면 위에 상등액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MgSO4가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층은 아세톤 나이트라이드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세톤 나이트라이드만 남게 되면 이 안에는 농약이라든지 특정 물질들이 이쪽에 들어있죠. 이 아세톤 나이트라이드의 다른 이제 파티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필터를 합니다. 실린더 필터로 필터를 하고 이런 바이알에 넣게 되면 예, 분석이 예,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은 이제 농약 종류마다 굉장히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킷을 써서 어떤 방법으로 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지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퀀철 킷이란 게 있어요. 그것은 사실 이거의 약자인데요.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Safe. Rugged는 이제 엄격한이라는 뜻인데 빠르고 쉽고 값싸고 효과적이고 엄격하면서 안전한 예, 추출 방법이라 해서 퀀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약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런 퀀철 시약들은 보면 익스트랙션 버퍼가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튜브에 예, 일정 양이 넣어져서 나온 경우도 있고 이런 튜브에다가 이런 말랄 백에 있는 작은 예, 백을 털어서 이제 넣으면 훨씬 더 추출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예, 익스트랙션 버퍼를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세틱 애시드라든지 아세톤 나이트라이드라든지 버퍼라든지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물질들이 있어서 pH도 조절하고 광범위한 살충제를 또 추출하면서도 오염물은 적게 가져올 수 있게 그리고 pH에 민감한 물질들은 버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게 그리고 극성 방해 물질들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버퍼를 사서 예,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출해서 상등액을 얻으면 그 상등액에 여러 가지 또 원치 않는 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노 클린업 그런 시약병에는 굉장히 많은 클로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로필도 없앨 필요가 있고요. 원치 않는 지질이라든지 당이라든지 다른 색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이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는데 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설페이트라는 화학 물질을 쓰게 되면 물을 예, 없애줍니다. 물.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민이라는 예,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넣게 되면 극성 물질의 방해 물질들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이라든지 유기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래피타이즈드 카본 블랙 같은 GCB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이런 물질을 넣게 되면 색소 엽록소라든지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색소를 예, 줄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 GC로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어떤 물질을 분석하려고 하면 이런 카로테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클로로필 같은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인젝션 하는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최대한 안 들어가면 기계를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쭉 넣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GCB 같은 걸 넣어주면 예, 색소의 양을 줄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 PSA와 GCB를 충분히 넣으니까 이렇게 예, 촉색이던 게 하얀색으로 예, 변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CAT을 넣게 되면 비극성의 물질, 예, 지질이나 펫 같은 것을 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아세톤나이트라일 추출물을 그 추출물을 1ml 정도 받아서 다시 한번더 디스퍼시브 SPE에서 이제 클린업하는 할때 쓰이는 시약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한 샘플을 얻을 수가 있고 방해하는 시약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